예, 창 윈도우에서 액션이라고 있을 거예요. 액션. 예, 액션 열어주시고요. 요 액션에서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액션이 있어요. 예, 액션 있는데 요 액션 사용법 간단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에서 픽셀 단위로 넓이는 600에 높이도 600이, 네, 캔버스 열어줄게요. 네, 이렇게 캔버스 열어주시고, 레이어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윈도우에서 레이어 열고, 그리고 레이어 추가하고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커스텀 세이프 툴로, 예, 세이프 툴로 뭐 여러 가지 도형 있죠? 예, 도형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런 어떤 모양들을 선택해서 색깔을 한번 넣어볼게요. 아무 색깔이나 하나 작업해서 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어떤 액션을 적용하려고 해요. 예, 액션 아까 열어놨죠. 액션에서 보면은 비네팅, 그 다음에 프레임, 나무 액자, 그림자 만들기, 수면 반사. 수면 반사는 문자네요. 그림자 만들기도 문자네요. 보니까 예, 뭐 수면 반사 같은 거는 문자였다는 거고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데. 나무 액자 클릭해볼까요? 나무 액자 클릭해주고, 그리고 밑에는 플레이. 예, 플레이 누르게 되면은, 예. 오브젝트는 사용과 없었다는 거네. 계속, 예, 눌러주고, 계속 눌러주고, 계속. 현재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원하는, 예. 그래서, 얘네들이, 액션이, 이게 보면은, 어떤 도형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은 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보면은 그래서 나무 액자 해가지고 나오는데 픽셀이 예, 50픽셀 액션 프레임. 그럼 얘네들은 백그라운드 배경에다 작업해볼까요? 그러면은 예. 백그라운드 배경에다가 예, 배경에다가 제가 임의로 색깔을 채워넣어주고. 정경색을 채워넣었는데 왜 안가? 예. 그 다음에 예, 선택해주고 한번 다시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프레임 채널 50픽셀 세트 초기 액션 오브젝트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네. 예. 안 되나 보다 얘네들은. 예. 그래서 이 액션 같은 경우는 될 수도 있고 예, 안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버전에 따라서 틀려요. 예. 버전에 따라서 얘네들이 예, 느끼는 게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버전에서 얘네들 위치가 좀 틀리거든요. 위치가 좀 틀리기도 하고, 그리고 메뉴들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간단하게 뭐 그림자 만들기 클릭하고 플레이 예, 누르면은 뭐 얘네가 알아서 예, 작업을 예, 해주긴 하죠. 그림자 만들기를 레이어를 한번 볼까요? 예. 창에서 레이어를 열어서 보면은 예, 이런 식으로 작업이 돼 있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내부 그림자가 들어갔네. 내부 그림자에 프레임 뭐 경사와 엠보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예,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둘 수 있도록 하시고요. 나머진 다 버릴게요. 나머진 다 버리고 요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질감 표현을 갖다가 니트를 갖다가 만들 거잖아요, 그죠? 니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 일단은 브러쉬를 갖다가 가져오도록 할게요. 브러쉬 여러분들 브러쉬 선택하고 툴박스에서 브러쉬 선택하고 그리고 옵션에서 브러쉬 패널을 열고 그리고
옆에 오른쪽 상단에 클릭하게 되면은 브러시 불러오기라고 있어요. 브러시 불러오기 선택해서 저는 아까 문서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니트 액션 패턴 브러시. 여기서 니트 스티치 브러시, 니트 스티치 브러시를 불러오기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다가 불러오게 해두셔야 돼요. 여러 가지 니트 모양이 이렇게 브러시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패턴도 불러와야 돼요. 패턴. 패턴은 편집에서 7. 7이죠. 7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패턴 있죠. 패턴 선택해주고 사용자 정의 패턴을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기본 패턴이 있는데 오른쪽에 풀다운 메뉴를 눌러서 여기서 패턴 불러오기. 패턴 불러오기 선택해서 패턴을 불러오도록 하는데 여러분들 아까 만들었던 니트 패턴을 갖다가 불러오기 이렇게 여러 가지 니트 패턴들이 있죠? 이렇게 불러오기에서 일단은 이렇게 등록을 해놔야 돼요. 불러오기에서 그리고 닫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브러시 등록해놨고 그 다음에 패턴 이렇게 등록해놨어요. 그 다음에 액션을 가져오셔야 돼요. 액션 세 번째로 윈도우 창에서 액션을 열어주시고요. 액션에서도 액션을 불러오도록 하는데 여기 액션 오른쪽 상단에 풀다운 메뉴를 클릭해서 액션 불러오기 액션 불러오기 클릭하세요. 액션 불러오기에서 라이브 저는 문서에 저장했고 니트 액션을 불러오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액션 종류가 1, 2, 3, 4, 5, 6, 7 여러 가지 액션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이제 하트를 그렸으면은 첫 번째 것부터 해볼까요? 첫 번째 액션을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플레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알아서 만들어지긴 하는데 레이어 스타일 열어서 기본적으로 그냥 오케이 확인 기본 스타일에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기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레벨 레벨도 나중에 좀 조절해 줄수 있도록 하시고요. 레벨 그냥 4.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도 그냥 기본으로 확인. 눌러주고. 다행히도, 잘 되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거 해봤고 또두 번째 것도 해볼까요? 캠퍼스 새로 또 열어볼까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레이어에다가 레이어를 추가하고 색깔을 좀 바꿔서 다른 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액션에서 액션 세 번째 거 여러분도 뭐 원하는 거 해보세요. 맨 밑에 거 해볼까? 맨 밑에 거 선택해주고 플레이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고 레이어 보시면 알아서 지가 막 작업을 하죠. 이런 식으로 얘는 요거 작업하는 거구나. 요거 뒤에 작업하는 거. 뒤에 거 작업을 해놓는 요거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또 합성하고, 예, 그런 건가 해보니까, 예, 따로따로 만들어서 합성할 수 있도록, 예. 그니까 요거는 동그란 틀이죠, 그죠? 예, 동그란 틀 만들어 놨고, 이렇게. 그러면은, 얘를, 레이어를 합칠게요. 백그라운드를 눈을 가리고,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예, 보이는 레이어 변화, 예, 또는, 머지 뷰, 예. 뷰, 머지 뷰 해가지고 합쳐놓고, 예. 그 다음 이렇게 가져가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작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늘은 어디 있나 몰라. 바늘은 아마 PSD 파일로 따로 어디 있을긴 할 텐데, 예.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닫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캠퍼스 열어서, 네, 캠퍼스 열어서, 예, 도형 아무거나 그리고, 이번에는, 액션에서, 두 번째 거, 얘는 액션이 뭔가 모르겠네. 한번 볼게요. 예, 플레이 시켜볼게요. 아, 얘는 네모구나. 예, 아까는 동그란 거였고, 얘는 네모난, 예, 그런 액션이었네요. 예. 네모난 걸로, 예, 가장자리 이렇게 만들어주는, 예, 그런 형태의 액션이었네요. 아, 그리고, 새로 만들기 해서, 예, 다시 레이어 추가하고, 네, 보니까 패스도 그렇고 여기 그 액션이 뭐 약간씩 안 번지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래도 거의 다 먹죠, 액션이. 예, 그러니까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액션에 미리 저장을 해놔요. 예, 이런 작업 내용을 다 저장해 놨다가 플레이만 누르면은 알아서 작업이 다 되는, 예,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응용하기가 되게 좋죠? 예, 내가 버튼만 누르면은 알아서 다 만들어지니까 조금씩 응용해서 만드시면은 되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신 강의는 제가 샘플로 올려놓은 거라 아마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음 카페로, 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주소창에다가 bban.kr, 예, bban.kr 입력해 주시고요. 엔터 치시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는, 예, 포토샵 7979라는, 네, 카페로 이동이 될 거예요. 보시면은 포토샵 초보, 예, 아무것도 모르시거나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왼쪽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포토샵 툴박스 강의라고 있을 거예요. 포토샵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요 툴박스를 하나하나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나하나 쭉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순서에 상관없이 보세요. 그냥, 예,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쭉 보시고요. 포토샵 툴박스 강의가 다 마스터가 됐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뭐 기능 사전, 포토샵 기능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또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기초 강좌,
예, 기초 강좌를 쭉 보시면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포토샵 기타 강의, 예, 그 다음에 일러스트 지식인 강의, 쇼핑몰, 그 다음에 BI, 뭐 UI, XI, GUI 여러 가지 강좌들 올라가 있고요. 오픈마켓 드림이버, 드림이버 기초, 실무, 일러스트 기초, 실무,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플래시. 뭐 그런 강좌들이 쭉 올라가 있어요. 또한 이미지도 제공을 해줘요. 무료 이미지, 여자 모델 이미지, 그 다음에 추석 이미지, 성탄절 이미지, 지점토 이미지, 예,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잘 활용해서 광고에 응용하셔도 되겠고, 또는 쇼핑몰 제작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다 잘 모르시는 거는 포토샵 질문회라고 있어요. 예, 여기다가 하나하나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동영상이나 이미지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질문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잘 모르시면은 여기 검색창 있죠? 검색창에다가 필요한 부분 검색하시면은 다양하게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네. 앞으로 네, 비비안 포토샵 오셔가지고요, 우리 포토샵 하셔가지고 예, 마케팅에도 성공을 하고 예, 쇼핑몰 창업 대박을 나실 수 있도록 바래요.